얼음 깨져 줄줄이 풍덩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위태로운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친구들이 물에 빠졌어요.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이 지금 출동을 했는데요. 자, 얼음 위에 서 있는 아이, 그리고 이미 빠져서 허우적대는 아이들. 자, 저렇게 구조 장비를 건네고요.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물에 빠지지 않고 아까 서 있었던 아이. 자, 썰매를 저렇게 밧줄에 묶어서 몸으로 끌어당기면서 겨우겨우 빼내고 있었습니다. 자, 역시 다 구조를 한 건데, 자, 아이들이 전부 물에 빠진 게 아니고 한 명은 서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지난 8일 오후 5시 반쯤인데요. 충남 119 상황실에 친구들이 저수지에 빠졌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을 갖고 놀다가 얼어있는 저수지로 공이 빠지면서 한 명이 공을 주우러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거고요. 친구 3명이 이어서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가 줄줄이 빠지면서 저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소방이 경찰에도 공조를 요청해서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아유, 요즘 같은 날씨에 물속에서 10분 이상 막 생각만 해도 막 오들오들 추운데 말이죠. 아이들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풀렸다 하더라도 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속에서 오래 있으면 30분 이상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긴급히 출동해가지고 10분 만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이 물에 빠진 3명에 대해서는 구명안을 던져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건져냈고, 또 한 아이는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얼음에 서 있는 이유가 좀 움직이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겁이 나니까 서 있는데 다행히 그 아이도 썰매를 이용해서 이제 구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아이들을 구조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그 저체온증을 호소를 했어요. 예. 병원에 이송을 해가지고 치료받으니까 완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귀가했다고 하는데, 요즘 날씨가 풀어졌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호수는 얼음이 얼어도 밑에는 녹았기 때문에 절대로 호수 위에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